SK바이오사이언스가 네팔 보건당국에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2종 부스터샷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3상은 기존에 허가된 다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3차 접종했을 때의 면역 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SK바이오의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유럽 등 해외에서도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